허미영 국장님 이제 저기 네. 멘트 시작하시죠. 예. 아, 네. 영상 안 트실 거예요? 어, 선생님? 틀어도 돼. 틀어요. 한 5분? 5분 걸리죠? 네. 5분. 5분 정도는 해도 되지. 네. 선생님이 트실 거예요? 아니, 나 없어. 아,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 알았어. 네네네. 그럼 3시, 정확히 3시 시작하는 시작하겠습니다. 걸로. 네. 네네네. 이제부터 해. 네. 멘트를 해야지. 아, 네네. 네, 줌 미팅의 기본은 음소거 해주시고요. 예.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경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히 3시에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오나 봐요, 총장님. 오늘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원래 500명 정도, 올해 한 500명 들어오는데, 몰라, 오늘 500명까지는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줌으로만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네. 지금 140명 넘어가셨거든요. 예. 신규 초대 있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신규 초대. 아, 거기 또 다른 데. 아까 어디 있었죠? 신규 초대 있으신 분, 네.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0일 탑 부업과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도지 마스터 허메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업과 세미나에 참석하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장님들 자신을 위해 큰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운을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운은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사운 준비! 야! 야! 사운 시작! 영혼을 지키는 영혼을 지키는 영혼을 환영한다. 믿음의 믿음의 꽃은요, 영성이 돈이니까. 영성입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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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든 가수들은 2021년은 신축년, 하얀 소의 해라고 합니다. 일명 보석의 해라고 합니다.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애터미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들어보시고, 보석 같은 귀한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기초 사업 설명을 해주실 강사님은요, 연봉 2억 이상의 로얄 리더스 클럽에 입성해 계시고요. 곧 크라운 클럽에 입성하실 분이십니다. 네, 파트너 사장님을 정말 겸손히 섬기시면서, 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분 모실 때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한상현 로얄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한상현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흔든다고 온라인 미팅. 네,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잠깐 마이크 좀 잠깐 앞으로 땡기고요. 마이크 소리 괜찮죠? 네. 네. 오늘도 꽤 추운 날씨였던 것 같고요. 며칠 동안 지금 엄청 춥네요. 그죠? 그런데 뭐 저는 괜찮은데 살아갖고 추운 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줌회의를 많이 해요. 저는 저녁 때 이렇게 해외 파트너들 뿐만 아니라 국내 파트너들 전부 줌회의로 통해서 매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몇분 초대가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또 재소개하는 시간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이제 애터미 비즈니스 한 지는 지금 이제 한 10년 만으로 10년 됐어요. 딱 10년 됐고요. 그동안 진짜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진짜 그래도 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었어요. 둘이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항상 미래가 불안했고요. 그리고 나이 60 넘어서는
또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항상 걱정스러웠던 뭐 하는 돈도 없고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노후 준비도 좀 힘들었던 준비가 전혀 안 됐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불안 한쪽으로는 불안했어요. 뭐 당장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불안한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제한테 우리 대학교 친구가 이 사업을 권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여러분처럼 이 사업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좀 거절하다가 진정한 이제 그 애터미 창업자가 직접 세미나를 설명하는 세미나에 제가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제가 애터미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이제 사업에 동참하게 됐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년 만에 정말 완전한 인생 역전을 했어요. 저는 4년 정도 됐을 때 물론 3년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억대 연봉으로 올라갔고요. 4년 조금 넘어서는 2억 지금 로얄클럽 멤버죠. 로얄클럽 멤버로 있고 무려 지금 한 5년 동안 그 이상의 돈을 지금 받다 보니까 정말 제 삶이 예전의 삶은 완전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도 가난한 동네에 살다가 지금은 이제 송파에 40평대 아파트에 지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도 정말 고물 카니발 갖고 다니다가 지금은 벤츠 S클래스 정말 꿈의 차 S560을 갖고 다니는 정말 그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일이 저한테 애터미를 하는 지금 10년 동안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양가 부모님한테 이제 생활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 그 아들한테는 정말 그 제가 그동안 못했던 진짜 직장 다닐 때는 하기 힘들었던 그런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빠가 됐고요. 지금은 또 이제 저만 성공한 게 아니라 제 파트너도 억대 연봉제가 거의 한 지금 20명 정도가 억대 연봉자로 지금 올라와 있고요.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만 해도 지금 5명, 6명째 지금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리더스 클럽 이제 지금 억대 연봉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비즈니스 통해서 지금 삶을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좀 줌 이렇게 미팅 이렇게 그 처음 이렇게 화상으로 미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색하기도 하실 거고 좀 불편하시기도 하시지만 자세히 오늘을 단초로 해서 이렇게 쭉 꾸준히 좀 들어보시면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전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처럼 그래서 오늘 제가 간단하게 기초 사업 설명이라고 애터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건데요. 들어보시고 이렇게 좀 더 깊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애터미 기초 사업 설명회. 오늘 애터미가 어떤 회사고 어떠한 보상 플랜을 갖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단은 그 현재가 어떤 건지 이렇게 좀 점검할 필요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요즘 뭐 청년 실업이다 막 여러 가지 실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여러 가지 기술 발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뭐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앞으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로봇 이런 것들이 또 등장하고 블록체인이라고 좀 생소한 언어지만 블록체인이 되기 시작하면 은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진다라고 미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존의 직장들이 많이 바뀌고 새로운 직업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그래서 청년 실업이 지금 심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업을 하다 보니까 또 자영업을 보통 많이 선택을 해서 하고 또 은퇴한 사람들이 또 이제 이렇게 퇴직,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또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자영업에도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있는 돈도 다 까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저도 이제 지금 은퇴 세대들이 또 지금 할 게 없어서 대부분 다 지금 고민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진짜 그 내가 이렇게 은퇴를 하면 다시 들어가야 돼. 재취업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재취업이. 그러다 보니까 재취업은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할지 참 고민스럽고요. 돈도 이렇게 충분하지 않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제 친구들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60 6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들이 다 은퇴를 다 했고 일부 거의 다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정말 갈 데가 없더라고 보니까 다행히 저는 10년 전에 애텀이라는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지금 걱정 없이 있지만은 정말 고민이 많을 거라고 좀 봐요. 지금 일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리고 뭐 이제 포노 사피엔스라고 이게 새로운 용어지만 이게 이제 휴대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류가 많이 등장한 많은 인류가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많은 그것들이 변했죠. 대부분 다 저도 은행을 자주 가지 안 가고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뭐야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이런 그런 것들이 다 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업이라든가 그쪽의 기업이라든가 개인은 지금 다 이렇게 침몰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굉장한 변화의 시대죠. 그리고 또 예전에 같으면 이제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뭐 3대 이게 저 3대 3저라고 얘기하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성장이 되면은 당연히 뭐 취직 자리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성장이 안 되면 지금 실업이 일상화된다는 얘기고 저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이라든가 증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변화가 있겠지만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자로서 이렇게 은퇴를 하면서 돈을 좀 모아놓고 은퇴를 해서 은행에 저축을 해놓으면 이자로도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어요. 노후 준비가 그런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뭐 1%대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 그래서 1.6% 이렇게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이자가.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걸로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죠. 10억을 모아도 그렇게 얼마 나오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고령화 시대 자꾸 이렇게 나이가 되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뭐 국가에서 다 보장을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거 됐었어요. 국민연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출산은 애들이 적게 태어나고 나이 먹는 사람이 자꾸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부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상태가 점점 자원이 고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스럽지 못해요. 지금 국민연금 들고 있지만 그래도 뭐 국가에 보장하니까 제일 그래도 안전한 준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저도 들고 있지만은 불안하기는 여전하고요. 충분치가 못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렇게 지금 기존의 그 실업이라든가 자꾸 또 가속화되고 있었고 이렇게 그리고 자영업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속도를 더 붙여버렸어요. 코로나19가 오면서 그러면서 그다음에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 이렇게 다 침몰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확실히 더 붙어버렸다는 얘기죠. 옛날에 같으면 시속 20km라면 시속 100km 이상으로 막 그 속도를 붙여가지고 잘 되던 건 잘 돼버리고요. 지금 온라인 뭐는 잘 되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뭐 택배 산업 이런 쪽은 뭐 엄청 잘 되잖아요. 그죠? 배달해서 먹게 되니까.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게 뭐 배달 자체도 힘들다고 지금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쪽은 호황이고 한데 오프라인 매장은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조그만 이렇게 그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매장을 오프라인으로. 그런 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정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단계 실업이라든가 노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 그런 수단이. 그런데 마땅치가 않죠. 이렇게 찾아봐도 마땅치가 않아요. 굉장히 또 그래서 뭐 요즘 뭐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유튜버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버에서 뭐 이렇게 코믹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먹방을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거기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거기 또 특별한 또 재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평범한 우리가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 그 수단이 제가 소개하는 오늘 애터미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넘어가서 잠깐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은 다 드리고 지나갔어요. 그죠? 저성장도 얘기했고 저금리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뭐 주식도 막 오르고 부동산도 막 오르잖아요. 막 자금이 땡겨가지고 이렇게 부동산 사게 되니까 지금 그래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부동산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게 꺼질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항상 이거에 대해서 관심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좀 그 잘 살아나가려면 이런 그 전체적인 경제 흐름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에서 요즘은 그 경제 강의들을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 한번 쳐보세요. 뭐 저금리 아니 저성장 이런 것들 한번 쳐보시면 저출산 이런 것들 쳐보시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좀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그런 것들 좀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하시면은 참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온라인 유통 지금 많이 커졌죠. 그죠? 지금 많이 커지고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여행, 항공, 뭐 숙박, 공연 예술 다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연 예술 분야에서도요. 준비 잘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전부터 미기라고 하는 저기 그 진짜 잘 못하는 아마추어 가수인데 지금은 그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뜨다 보니까 예전부터 준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뭐 그 가수들이 어디 뭐 이렇게 나가서 공연 예술할 수 없으니까 글로 많이 와서 거기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준비한 사람들은 뭔가 지금 대박이 나고 있어요. 근데 준비 안 한 사람들 특히 이런 쪽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도 10년 전에 이 애터미를 통해서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가 와서도 전혀 문제 없이 정말 편한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 이렇게 노후 이렇게 그 돈은 7억 정도가 있어야 된대요. 65세 은퇴하는 걸로 해서 65세에서 85세까지 이렇게 살아나갈 때 약 7억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그걸 준비를 하는 사람 있냐? 하더니 있다 그래 하는데 자금 마련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35%고 자금 마련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64%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이 다 당연하겠죠. 저도 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고 어떻게 준비할지 몰라서 못 한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아예 준비도 못 하는데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OECD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45%가 넘게 지금 노후 파산 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노후가 거의 뭐 빈곤층에 지금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정도가 지금 빈곤층에 있어요. 65세 이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면 자꾸 오래 사는데 보통 요새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90세 전후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긴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사람들이 근데 평소에 부지런하게 안 살았던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이제 자녀들한테 이제 교육비라든가 이렇게 다 투자하고 뭐 결혼식 할 때 이렇게 또 돈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또 자녀들도 취직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살아갈 길도 힘든데 어떻게 또 부모까지 공양하겠어요, 요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녀들 같은 경우도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장기화되다 보니까 외롭게 있다가 그냥 돌아가시기도 하고 아니면 고독사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생을 그냥 자기 몸으로 자기가 스스로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내가 그렇게 안 되려고 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도 굉장히 그런 고민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뭘 해야 될지 참 막막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51살 때 지금 이 비즈니스를 하게 돼서 정말 지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노후에 그런 노후라는 건 얘기는 제가 직업도 없고 힘도 없고 병들고 막 이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일반 직장인 다녀서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금을 보통 사람들은 권유 이렇게 애터미 사업을 모르신 분들은 이제 권장하는 게 저는 애터미를 권장하지만 모르신 분들이 이제 보통 일반적인 방법을 권장하는 게 국민연금 반드시 들어라. 그다음에 개인연금을 또 들어서 국민연금 받은 거 모자르는 걸 갖다 보축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연금도 해서 이렇게 보축을 하고 해서 한 300만 원 정도는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된다. 내가 병이 들어도 계속 정도 이렇게 들어올 돈이 한 300만 원 정도는 들어와야 되고 보통은 한 500만 원까지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500만 원 좀 만들 방법이 좀 사실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300만 원까지는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속적인 소득 그것도 그거 만만치가 않죠. 그죠?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대부분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그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다른 게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가 하는 얘기예요. 저도 뭐 거기서 책을 읽고 배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근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게 이제 소득의 사분면이라고 그래갖고 좌측에 이 고용인이죠. 이 사분면 그다음에 요 S사본면은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뭐 변호사, 의사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들 그룹이 다 이게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분들이, 결국 이분들이 직장에 다녀서 종잣돈을 마련해 놓고 우측에 이제 비즈니스가 오너가 되든지 투자자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와야 이제 오른쪽으로 와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다 대부분 다 실패하고 다시 더 저소득층으로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거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뭐 아이는 뭐 돈이 많아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근데 B 사법면 중에 이것도 뭐 특출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애터미 특히 네트워크 마케팅 애터미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만 잘 고르면 전제 조건이에요. 회사가 잘 골라줘야 돼요. 어머 거 이상한 거 하면 안 되고 저는 단언하건데 그냥 애터미 하세요. 다른 것 저도 다 검증해봤어요. 제가 직접도 해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건 검토할 건 별로 없고요. 그게 이제 검토 대상이 되려면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인데 일반 유통하고 경쟁력 있는 유통이면 반드시 그런 유통이어야만 이게 비사분면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비사분면에 왔을 때 그런 시스템 소득이 생긴다는 뜻이 있잖아요. 시스템 소득이. 그래서 비사법면에 갈 수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유일한 게 애터미 비즈니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로버트 키요사키가 이제 부자들의 성공 요인을 갖다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런데 없어요. 다른 게. 일반 사람들이 시스템이 돈을 만들어준 구조. 이거 뭐 저작권 갖고 있거나 뭐 노래를 잘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돼. 네트워크 마케팅. 그래서 그쪽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꾸 누가 여기다 이렇게 막 낙서를 하시네. 어느 분이신가? 자, 꼬맹이가 들어오셨나? 자, 그리고 그래서 애터미 비즈니스를 제가 이제 말씀 권해 드리는데 뭐냐면 애터미 비즈니스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하면 그 비즈니스를 어느 정도 구축을 해 놓으면 지속적인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인 그 소득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인데 무엇을 유통하고 있냐? 생활 필수품을 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늘 쓰고 있는 화장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엌에서 쓰는 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세탁할 때 세제라든가 화장지라든가 아니면 뭐 계란 뭐 이런 것들 뭐 우리 마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살 수 있는 거 있죠? 옷
저도 옷들 여기서 많이 사고 있는데 옷도 사고 있고 다 여기서 그런데 그런 것을 매일매일 쓰고 없어지는 것들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마진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마진이 생기면 그거를 회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이에요. 회사하고 공유하는 시스템.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가 이제 한 10년 동안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회원을 이렇게 이제 구축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생활 필수품 어차피 쓰잖아요. 저도 마트를 체인지한 것뿐이 없어요. 기존에 제가 뭐 이마트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사고 있고 쿠팡에서도 물건을 사고 있었었는데 그렇게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애터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요. 그런데 없어. 애터미 비즈니스 없어. 그럴 때는 뭐 저도 쿠팡을 가거나 이마트를 가거나 이렇게 가요. 그런데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마트 체인지를 하는 거예요. 왜 제가 여기다 마트 체인지를 하냐면 일단 다른 데보다 싸요. 일반 마트보다. 그 다음에 일반 쇼핑몰보다 싸고. 그러니까 싸니까 일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싼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회사하고 우리가 광고도 안 하고 이제 광고도 없고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를 굉장히 비용을 줄이는 회사에 의해서는 노력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마진이 생기는데 그 마진을 우리 소비자하고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 공유하는 거는 어떻게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빨리 성공했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회사는 대부분 이제 쿠팡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이제 이 회사는 총알 배송, 그죠? 총알 배송 아시죠? 총알 배송, 로켓 배송, 뭐, 이렇게, 로켓 배송, 총알 배송을 통해서 성공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마켓컬리는 어떻게 해요? 새벽 배송, 뭐, 이런 걸 특별한 또 전략,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서 성공했는데, 마찬가지, 이 회사도 어떤 전략이 있었었는데, 이제 초기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대중 명품 전략이라고 그래서, 정말 좋은 품질의 제품을 골라서, 그것을 가격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는 거예요. 유통회사의 비용도 낮추고, 그 다음에 그 회사, 우리한테 납품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광고도 하다 보면 망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고는 저희가 우리 소비자들이 대행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비 전략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직접 가서, 이제 이게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면 재료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미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아니까 선급금이라고 해서 미리 드리는 거예요. 돈을 재료를 살 때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자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만큼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납품을 하면 바로 현찰을 저희가 지급을 해서 그 현찰을 지급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자가 안 나가요. 바로 이제 즉시 일주일 내에 이게 지급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자들이 안 나가. 매달 중소기업도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주는데 뭐 3개월씩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힘들잖아요. 그죠? 그동안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왔었는데, 저희는 바로 결제하는 걸로 해서, 즉시 결제를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이자 비용들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부도 위험도 없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이제 중소기업이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이렇게 판매망 확보인데 항상 불안한 거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어떤 날 진열을 했더라도 다른 회사가 거다 그 자리를 차지하면 다 빼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항상 지금은 잘 팔려도 불안한데 우리는 어떻게 절사할 일사일품목 물건만 잘 만들어라 속이지만 품질만 안 속이면 너희들 물건은 전부 우리가 계속 팔아주겠다 약속 지키겠다 그것도 시장 개척은 우리가 해외 시장까지 우리가 다 개척해 줄 테니까 너희들 할 거는 연구 개발을 해서 품질만 개선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정적인 그런 약속을 계속 지켜주다 보니까 그 제조업체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중소기업 시설 투자는 그거 굉장히 모험이거든요. 근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과감하게 시설 투자를 해서 정답 품질을 또 올리고, 왜냐면 판매망을 확보, 애터미가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품질도 이렇게 일사일품목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런 제조협력, 협력 관계를 이렇게 잘 맺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엄청나게 성장을 했는데, 그리고 가격도 싸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성장을 엄청나게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해외까지 지금 전 세계 지금 해외까지
처음에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이렇게 주요 선진국에 이렇게 진출하면서부터 러시아 시장 막 호주 다 이게 지금 17개국에 지금 법인이 설립돼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중국, 인도, 콜롬비아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고 지금 국내 시장은 정체 상태였었어요. 조금 성장을 했는데 해외는 지금 거의 100% 이상 중국까지 포함하면 100%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 정도로 해외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성장을 해서 애터미가 지금 굉장히 지금 올해 작년에 1조 8천억이 넘게 지금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회원도 지금 여기 회원들은 단골 고객입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11번가나 쿠팡이처럼 뜨내기 고객이 아니라 단골 고객이에요. 단골 고객이 1천만 명이 지금 1,200만 명이 지금 가입이 됐어요. 그 정도로 단골 고객이 생기고 계속 지금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해외 시장이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시장도 벌써 100만 명이 넘게 가입했고요. 중국 회원은 지금 400만이 넘습니다. 현재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약 1,200만 명 정도의 지금 소비자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출도 이렇게 지금 국내 매출은 1조 작년에 2019년 기준 1조 800억이었는데 올해도 한 여기보다 조금 뭐 더 올라갔든지 아마 할 거가 작년에 그리고 지금 여기 뭐야 그 어디죠? 2020년도에는 1조 8,500억 지금 1조 8,500억까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는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 보면 2위인데 아마 2019년, 2020년 자료가 나오면 아마 1위로 등록하지 않을 1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현재 이렇게 되면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그동안 아메이라는 회사가 단 한 번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올해 작년에 아마 뒤집힐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희하고 이제 그동안 경쟁하고 있었던 예전에 경쟁하고 있었던 회사들은 지금 다 다운되었고 반밖에 안 되죠. 우리 매출액이죠. 지금 이제 이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아예 뭐 다단계라고 그러는 거죠. 이런 회사들 다단계.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전체까지 합쳐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 11위예요. 저희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아마 2020년도가 되면 아마 5, 6위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뉴스키는 앞지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봐야 되죠. 이제 조금 더 뭐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외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동종업계 매출 1위가 해모임이에요. 연속 지금 6년 동안 해모임이라는 이 제품이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 매출만 1,800억이 넘습니다. 현재 누적 매출은 1조가 넘습니다. 면역력 요즘같이 특히 면역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이 요구하는 시대에 정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제품이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반드시 이 제품은 드셔보시면 면역력이 홍삼의 수십 배 이상 이렇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드셔보시면 굉장히 효과를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화장품 부분에서도 지금 매출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치약도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인기가 이렇게 좋은 제품들로만 정말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CCM 인증이라고 해서 소비자 중심 경영 이런 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죠. 보통 뭐 신세계라든가 신라라든가 뭐 풀무원이라든가 롯데 쇼핑 이런 데서 받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수만 개 기업 중에서 180개 정도 지금 현재 받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이게 받지도 못했고 아예 근처도 못 갔는데 저희가 CCM 인증까지 지금 받았고요. 최초로 그래서 엄청난 지금 대단한 이슈가 됐죠. 그리고 이제 이런 고객 소비자 중심 경영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옛날에 해모임이 77만 원에 팔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유통하기 전에 이 제품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된 제품인데 거기서 개발해 갖고 회사를 대체기업을 만들어서 이렇게 물건을 팔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일반 다른 유통업체 맡긴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제 비싸게 팔았었어요. 개발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77만 원에 소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77만 원에 팔고 있던 거를 박한기 회장님이 내가 한번 이거를 유통해보겠다. 대신 조건이 있다. 대신 10만 박스 한 달에 10만 박스씩 팔아줄 테니까 가격을 좀 조정해보자. 그래서 나온 게 처음에 30포에 76,500원에 이렇게 해서 5분의 1 가격으로 다운시킨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익이 나오면 보통 그걸 다
경영자들이 다 이렇게 입마에 포켓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자꾸 소비자들한테 가격을 낮추지니까 가격은 동일하게 하되 양을 늘려주기 시작했어요. 뭐 42포도 늘려줬다가 48포도 늘려줬다가, 제가 할 때는 이제 54포가 됐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 근데 54포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 선후배한테 이렇게 권하니까, 이렇게 늘려준 줄 모르니까 우리 선후배들이, 야, 6포는 네가 먹었냐. 이게 한 달 분이면 60포가 돼야 되는데, 2포씩 먹으면 60포가 돼야 되는데 왜 54포냐. 네가 6포 먹었냐.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은 드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이렇게 어머니 소리 해가면서 제가 그냥 이렇게 팔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걸 아시고 또 60포까지 이렇게 늘려주셨어요. 60포까지 늘려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편안하게 하는데, 가격이 76,500원이에요. 지금도 네 박스씩 사면 76,500원인데 정말 10년 동안 인건비도 올라고 재료비도 오르고 막, 그리고 또 양도 늘리고 그랬는데 가격은 동일하다? 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마인드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해모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양도 늘려주고 기술 개발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치약도 또 마찬가지 양도 늘려주고 또 기술도 더 업그레이드 시켰고 하고 있는데도 가격은 동일해요. 지금까지 2,900원이에요. 10년째. 프로폴리스 치약이 보통 2만 원씩 약국에서 팔던 거를, 파는 거를 그렇게 가격을 그렇게 다운시켜서 이렇게 하니까, 유통하니까 단골 고객이 안 생기겠냐고요.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로.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중심경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반품률도 우리가 저희가 이제 3개월 동안 충분히 써보게 하고, 보통은 박스만 뜯어도 반품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박스 뜯고 이렇게 뭐 이렇게 뜯어도, 저 태그만 뜯어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옷 같은 경우. 그런데 이 회사는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되는 거 써보고요. 화장품 같은 게 3개월 동안 쓰다 보면 거의 다 닳아지겠죠. 그런데도 그 빈통만 갖고 와도 조금만 남았으면 그걸 갖다가 그대로 산 가격에 그대로 돌려준다. 이 조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품률이, 업계는 보통 평균이요.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3%가 넘어요. 그죠? 평균 3%가 넘는데 지금 0.19%면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품질이 좋다는 거죠. 고객한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소비자 중심 경영에 다 또. 그리고 화장품과 건강기. 그다음에 이제 애터미 앱솔루트 같은 경우도 이게 이 예전에는 이제 한번 옛날에 에센스가, 이게 에센스거든요. 에센스가 이거 장영실 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인가? 2000 몇 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2014년쯤 됐을 것 같아요. 그때 장영실 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하나 받았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게 모조리 다 받았어요. 에센스, 아이크림, 영양크림까지 다 받았고, 요 앰플까지 다 해서 다 장영실. 이거는 뭐냐면 과학기술상의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근데 가격은 보통 이렇게 세트로 이 정도 품질이면 한 300만 원대 한대요. 그런데 19만 8천 원에 이걸 그냥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대단한, 이제, 하여튼, 그래서 CCM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중국 진출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중국 진출하면서, 여기 안 보이네, 자꾸. 혁신, 애터미, 혁신 기업 선정, 이렇게. 아, 이거 잘 안 보인다. 하여튼 뭐, 네, 이래요, 제가. 중국 과경무역 전자상 플랫폼 혁신 기업 선정, 이렇게 중국에서. 그리고 또, 우리 회사, 회장님도 또 상을 받았죠. 중국 저기에서, 그죠? 하여튼 뭐, 지금 들어간 지 4개월 만에 이렇게 막, 하여튼 경이적인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회사 회장님은 또 기업은 또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기부도 이렇게 참 많이 하시는데, 재작년에는 100억을 기부를 했었어요. 그 생소맘이라고 그래서 생명을, 그러니까 미혼모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100억도 기부하고, 또 그전에는 또 개안수술하는데 신라 만과에다 20억도 하고, 작년에도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막 87억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100억을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심히 하라고 막 직원들한테 기부할 때 좀 찾아보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작년에도 거의 100억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누적으로 지금 거의 한 300억까지 하지 않았을까, 지금 그렇게 초창기부터 또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래서 나눔이다, 이렇게 나눔을 많이 실천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참 대단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이거죠. 지금은 이제 요즘은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비즈니스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애터미하고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애터미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서울대 공대에서 연구팀이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2090년도에는 0.001%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랫폼 스타들라고 그러죠. 0.002%의 플랫폼 스타. 그래서 둘이 합쳐서 0.003%만 부자로 살고 나머지 99.993%는 프레카리아트,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나간대요. 그러니까 이게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 거예요. 구글 플랫폼이죠. 우리나라 카카오톡 플랫폼이죠. 네이버. 이 소유자들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지금. 그죠? 뭐, 저기 무슨, 저기 스마트폰 갖고 있는 그런 거를, 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부자 돼요, 소유자들은. 그런데 이제 그걸 또 이용을 해서 좀 부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플랫폼 스타들, 유튜버 스타들, 막 수천만 명의 팬을 이렇게 팬덤이라고 그러죠. 그 고객들을 그 구독자를 그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또돈 많이 벌어요. 몇백억씩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살수 있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플랫폼을 소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플랫폼 소유자. 근데 플랫폼 소유를 하려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없잖아요.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게. 그럼 보통 자본도 많아야 되고, 지금 그것도, 그죠? 또 특출한 아이디어도 갖고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갖고 세운다고 또그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 뭐냐면, 애터미 뭐냐면, 이 애터미라고 하는 플랫폼을 조각조각 내서 그냥 각자 이렇게 소유하는 거예요. 각자 이 플랫폼은 공유를 하지만 고객은 여러분들이 조각조각 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서 여러분이 플랫폼을 갖는 거예요. 플랫폼을. 그런 비즈니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플랫폼이죠. 이게 지금 이제 이 애터미 플랫폼인데, 이거를 이 인터넷 쇼핑몰이거든요. 이 쇼핑몰을 여러분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주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여기 가격은 29,800원인데 포인트는 10,000원, 10,000포인트다. 보통 한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죠? 3분의 1. 그래서 매출액의 약 35%, 이 회사의 매출액 전체의 35%를 이렇게 포인트로 만들었어요. 이걸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돈을 10,000원을 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29,800원에 팔렸지만 이익이 만 포인트가 좀더 낫겠죠. 회사도 가져가야 되니까. 이렇게 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누겠다. 그 나누는 소비한테 줄 몫이 뭐냐? 회사 거 떼어가고 줄게 매출액의 35%를 떼어준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거야. 지금은 또 이렇게 이제 공동 플랫폼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여러분 가게를 만들어 주겠대요. 이제 3월 달부터, 4월 달부터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러분이 제품 진열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쇼핑몰 친구한테 초대를 하면, 아니면 뭐 이웃이나 그냥 비회원한테도 팔수 있어요. 오, 비회원한테도 이렇게 팔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회원도 돼 있고, 그다음에 지인한테도 얘기하고 회원한테도 얘기해서, 회원들은 당연히 포인트를 가져가겠지만 비회원들은 포인트를 안 가져, 회원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물건을 싸니까 물건만 사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만 알려주면 돼요. 여러분 쇼핑몰만, 여러분 주소가 이제 생길 거예요. 다 여러분 다 이름으로 주소가 생길 건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쇼핑몰이 되는 거예요. 애터미 쇼핑몰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그냥 여러분 거. 나는 뭐 하냐? 너뭐 요새 뭐 하냐? APP 사업해. APP가 뭐야? 그냥 앱이야. 앱 알아? 앱? 이렇게 하세요. 그냥 거기다 애터미 뭐또 붙이면 또 오해하니까. 앱, 응? 앱 사업이다. APP, 애터미 포스트 플랫폼, 예? 애터미 포스트 플랫폼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뭐냐? PPO, 여러분은, 포스트 플랫폼 오너가 이제 오너, 그죠? PPO 오너, 포스트 플랫폼 오너에 여러분 이제 그냥 이제 사장이에요, 사장. 지금도 사장이라고 하지만 남들이 안 믿어주잖아,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개인화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비전이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 어차피 수세미도 쓰고 고무장갑도 쓰고 뭐 참기름도 먹고 건전지도 쓰고 다 하는데 포인트 없는 걸 쓸 거냐 포인트 있는 걸 쓸 거냐 싸면서도 포인트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아자몰 여기 이제 품질도 굉장히 고품질이고 하지만 가격들이 아니 가격도 싸고 하는데 이게 양이 작아 이렇게 하나씩 우리가 이렇게 선정을 하려니까 중소기 더뎌요 어차피 우리가 다 쓰는데 그래서 어차피 쓰는데 마트 체인지를 해라 그 대신 포인트는 적지만 이미 광고된 제품도 우리가 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쓰는 건데 포인트를 합산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자몰을 만들었어요 아자몰을 만들었는데 그 아자몰이 이제 바뀌겠죠 이것도 이제 포인트 높아질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보면 아자몰을 이렇게 보면요 뭐 다양한 제품들이 있어요 수만 가지 지금 제품이 들어와 있고 서비스 상품 예를 들어서 이 쿠폰이라고 그래갖고 햄버거라든가 피자라든가 뭐 이렇게 뭐 투썸 플레이스에서 커피 먹다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도 전부 다 포인트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지금은 그거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이벤트를 해갖고 상품권을 하나 보내드렸거든요 아, 또 그냥 받지 않으시고 어떤 분이 또 그냥 또 뭘 하나 보내왔더라고 그 이 쿠폰을 통해서 피자를 한 판 보내왔어 저도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 그 피자를 주문하니까 바로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우리 진짜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피자 보내주신 분 너무 고맙게 잘 먹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거 안 보내셔도 되는데 그 보내주셔갖고 근데 하여튼 써봤어요 신기해갖고 저도 써봤는데 바로 그냥 보내주시더라고 바로 보내 거기서 여기 동네에서 오는 거예요 그거를 했더니 그래서 그런 건데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먹었지만 그분은 포인트를 먹었을 거예요 저한테 쿠폰을 보내주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들을 내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전달한 사람 파트너까지 다 먹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그런데 가격부를 보세요 480만 원짜리 이게 실시간으로 검색한 거예요 그냥 근데 159만 원이잖아요 이거 품절됐잖아요 바로 그죠 안마의자 이런 것들 울트라 TV 127만 원에 제일 싼 건데 인터넷에서 네이버 쇼핑에 검색하면 119만 원 단돈 뭐야 몇만 원이라도 싸잖아요 그죠 거의 한 5만 원 6만 원 뭐 6만 원 좀 넘게 싸네요 그죠 이렇게 싸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 또 있잖아요 7만 포인트 이렇게 여기 포인트 없어 조금 있는데 그거 뭐 택배비나 나올까 말까 해 그런 거 쌓여봐야 이런 거 그죠 저도 이제 또 가습기도 샀어요 가습기 사갖고 또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 가습기도 이것도 샀고 제가 24,000원인데 39,000원이잖아요 그죠 너무 이것까지 줘요 이거 말이 요거 밑에 바닥에 있는 것까지 까는 것까지 다 주고 저 다 샀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어차피 쓰는 거 바꾸자 바꾸는 거예요 어차피 쓰는 거 바꾸는 거예요 마트만 체인지 저는 여기서 뭐 계란도 사 먹고 쌀도 사 먹고 다 여기서 아자몰에서 다 사 먹어요 포인트가 다 합산이 되는 거예요 마트 체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트 체인지를 하는 거에서 어떻게 이제 거기서 이제 쌓이는 걸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하면서 또 가입비 받고 하는 데가 있어요 못된 업체들은 되게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러는 거 안 좋으니까 저희는 물건이 싸고 좋으니까 그런 거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입비도 없고 지입비도 없고 마트 체인지만 하시면 돼. 그 대신 여러분이 이제 좋으면 영화 재밌고 보면 영화 얘기하듯이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데 이제 두 개의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요. 바이너리 구조로. 근데 그게 무한 단계로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알거나 모르거나 상관없이 계속 내려가는 거야. 계속 내려가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져요. 그것도 글로벌까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무한하게 소적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 사람이 다 갖고 가면은 먼저 한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갖고 상한선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소득의 상한선이 월 1억까지 사득의 소원선을 걸어놓고 더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당은 이렇게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렇게 이제 종류별로 나눴어요. 후원수당, 직급수당, 승급 프로모션, 교육수당 이렇게 나눠줬는데 요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짧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30만 포인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30만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0만 포인트 자, 30만 포인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30만. 이제 내가 나가 있죠. 이렇게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좌우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30만 포인트가
올라올 때마다 내가 나도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한번 계속 생활비법 바꿔 쓰니까 이건 평생 누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좌측의 매출이 30만, 우측의 매출이 30만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바로 이렇게 안 올라와요. 처음에 이렇게 안 올라오고 며칠씩 걸려요. 저도 한 달 반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짧아지죠, 요게. 왜냐면 소비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30만 될 때까지 누적을 해주는 거예요. 누적 매출이 30만 되면 6만 정도 이렇게 정도 나와요. 6만 4,500원 정도 이렇게. 근데 이 돈이 이제 이 소비자는 안 달아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생필품을 계속 바꿔 쓸 거거든요. 이 사람들 싼지 아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한 달에만이라도 한 달 동안 이렇게 내가 몇 개월 동안 만들어 갖고 이게를 만들어 쳤다 칠게요. 내려서 몇 달 동안. 그래서 매달 6만 1,000원이 들어온다. 내가 이제 물건이 필요 없어서 난 안 써도 계속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요즘 이자율 아까 저금리라고 그랬죠. 저금리니까, 이게, 1.6%, 1.6%만 따져도 연간 그 1.6% 따지면요.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80만원 나와요. 80만원. 그죠? 이자가. 그래서 그 연간이 80만원 정도 나오는데, 요게 5천만 원 저축했을 때 매달 나오는 돈하고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5천만 원 버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부업으로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꾸준히 내가 마트 체인지하고 마트 체인지하는 소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개월 동안 걸쳐서 만들었다. 그러면 또 커져요, 이게. 왜냐면 기하급수의 원리에 의해서 커진단 말이죠, 이게. 또 이렇게 만든 사람이 또 만들고 막 이렇게 커져요. 그리고 국가도 없이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국가도 없이 자꾸 나가요, 이렇게. 자꾸 내려가. 그러면 자꾸 커지면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70만 포인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30만 포인트가 매번 매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다 보면 매일 6만 5천 원 정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한 달이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200만 원. 요 정도 되면요. 한 10억 정도 이렇게 저축해 놓아서 10억이 넘죠. 한 15억 정도 저축해 놓은 돈하고 같아요. 이 정도 되려면. 그 정도의 자산 소득을 얻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쭉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마케팅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로버트 키요사키가 얘기했던 그 자산 소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소비자는 이게 싼 건 좋으니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야. 이게 소비자가 달아나질 않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커지는 거야, 이렇게. 또, 더 들어온 사람이 또 데리고 오고 계속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정도 나오면요. 연봉 억대가 넘어가요. 저도 3년 만에 이렇게 됐고요. 계속 커지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상한선이 있지,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12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아니, 129만 원 정도 나오는데, 13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4천만 원 돼요, 이게. 그리고 이제 직급수당 해서 1억까지 올라가는데, 그 이상은 안 주는 거예요, 여기 상한 없으니까. 그 이상은요, 다 소비자들한테 다시 하이 직급자들 다 나눠주는 거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직급수당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아까 받았던 있죠? 받았던 돈, 여기 포인트를 15일 단위로 묶어서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거예요. 15일 단위로. 그랬더니 계산했더니, 요 15일 단위로 계산했더니, 요게 한 250만 포인트, 여기가 250만 포인트가 보름 동안에 1일부터 이렇게 15일까지 되면 판매사라 그러면서 직급수당을 한번 더 줘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후원수당이 한 50만원, 보름에, 그 다음에 직급수당이 또 50만원, 그래서 한 달 보름에 한 1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보름에 발생이 되는데, 보름에. 그래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 정도, 그러면 또 두 달이, 아, 한 달, 보름이니까 또 한 달에 한 달이면 200만 원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돈이, 그러면 연금소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연금성 소득의 성격을 떼요. 그게. 그러면 그 돈은 또 상속이 돼요. 3대까지 상속이 돼. 그러니까 근데 늘어나면서 상속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할 거는 사실상 오토 판매사까지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늘어요. 이게 계속 밑으로 커지고 제가 이제 증명을 했거든요. 계속 커지면서 늘어요. 그래서 자, 아이고, 이렇게 낙서를 많이 하시나, 누가, 어느 분이. 아기가 들어왔나 보다.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자꾸 직급이 이제 늘어나죠. 이제 직급이라는 거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세일즈 마스터는 아까 보름 동안 250만 포인트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뭐냐면, 이런 세일즈 마스터를 좌우에 두 명, 예? 두 명 육성하는 거,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을 육성하죠? 이러면 자기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샤론로즈 마스터는 마찬가지예요. 좌우에 또 두 명씩의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만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만들 쭉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자 올라가겠죠. 이제 따라 올라오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봤는데 수당 월 1억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제 승급 프로모션은 뭐냐면 저도 이제 이 승급 프로모션이 매력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 매력이 있는 게 여기 지금 임페리얼 마스터 보고 있어요. 저는 임페리얼 마스터 당연히 임페리얼 마스터 될 거니까 10억 준대 현금. 제가 이거 처음에 할 때는 집도 없었거든요, 제가. 이거 받으면 집 사야 되겠다. 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 이거 뭐 성남에 집 한 채 살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 분당에 살 수 있었어요, 10억이면은. 한 50평짜리 이런 거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사업 시작할 때는 그때 막 한 8억 정도 할 때니까 한 60평 때가. 그래서, 야, 그 큰 거 하나 사야 되겠다고 딱 하고, 이걸 딱 한, 이거 보고 이제 딱 한 거거든요. 어차피 하겠지. 내 우리 스폰서도 보니까 뭐, 한 10년 하면 하겠더라고,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목표 잡고 했는데, 어마어마한 거 주잖아요. 지금 보면, 뭐, 이렇게 또, 뭐, 한 20만원 상당의 제품도 주고요. 노트북도 주고, 국장 때부터 또 여행도 이렇게 보내주고요. 현금도 1000만원, 여기 스타마스터 되면 또, 로얄은 5000만원. 이렇게 현금만 해도 얼마예요? 10억? 13억? 6천? 200만원이에요. 이걸 갖다가 보통 10년 만에 보통 만들어내거든요. 지금 요즘은 빠른 사람들이 10년, 빠른 사람이 보통 수준이 10년에 만들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10년, 12년 걸리더라고 보니까. 10년, 12년. 뭐, 연수 차이는 요새 뭐 중국도 들어왔기 때문에 빠른 사람은 더 빠르고 막 그래요. 그래서 평균 한 10년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10년으로 120개월이잖아요. 매달 얼마냐면요. 지금 전 적게 받아도 이 적금 타는 거랑 똑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적금 이렇게 나눠서 타는 거랑 똑같아요. 최종적으로는 10억 이렇게 한꺼번에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이제, 승급 프로모션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귀족적인 삶 살지 않겠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죠? 저는 이렇게 꾸며 개인 비서 두죠. 운전기사 두죠. 50% 아파트, 오피스텔 갔죠. 뭐 이렇게 해서 또 전국 10억 받죠. 그래서 또 리무진을 줘요. 이때는 기사 딸린 저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소득을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저도 이렇게 이게 기하급수의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원리가 처음에는 잘 안 늘어요.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뜨잖아요. 한 100명 막 200명 이렇게 생기면 소득이 막 기하급수로 이렇게 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수의 법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보세요. 제 소득이에요. 첫 달에 얼마 받았어요? 7만 원 받았잖아요. 한 번 받은 거예요. 근데 두 번 받았죠. 이게 두 번. 그죠? 이렇게 3월 달. 그죠? 2011년도 시작했으니까. 세 번째 달에는 일주일에 두 번, 한 번, 평균 두 번씩 받았어요. 계산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판매사가 되면서 판매사 수당 50만 원. 여기 또 이렇게 받다 보니까 한 110만 원 받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110만 원.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의 원리에서 1년 지나니까 2012년에서 4월 달 되니까 얼마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매달 이제 매일 30만 포인트가 받았다는 거야. 이게 진정으로 자산소득이 이제 어느 정도 됐냐면 15억 이상 쌓였다는 거죠. 이렇게 판매사, 오토 판매사잖아. 이렇게. 그러다 보면 계산해 보면요. 한 300만 원 넘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니까 또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서 100만 원씩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얼마가 됐어요? 700만 원 넘었어요. 그리고 억대 연봉이 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의.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니까 이제 한 1500만 원 넘었어요. 1400만 원 되더라고, 이렇게. 월 소득이. 이게 막 계속 느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코로나 때 보니까, 코로나 때 거는 없네. 나중에 보여줄게요. 코로나 때도, 코로나 지금, 보여드릴까요? 아니야, 이따가. 시간 없어. 자, 코로나 때도 저는 지금도 소득이 늘었어요, 지금.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도 한 달에 3000만 원 정도 받아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소득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바라던 꿈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런 차 갖고 다녔던 사람에 대해 폐차 시키기 직전에 찍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14년도에 구입을 해갖고 무려 16년을 타고 다녔던 차인데, 정말 애마죠, 애마. 근데 안타깝게도 오래되면 세월이 늙잖아요. 얘도 늙어. 그래가지고 다 차가 다 썩어가지고, 더 이상 갖고 다닐 수가 없더라고. 그냥 억대 연봉이 되면서 제가 요 차를 바꿨어요. 왜 안 넘어가냐. 이렇게 K9. 이 차도 참 좋더라고. 이렇게. 정말 그래도 꾸준히 한 5년 동안 타고 다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돈이 좀 더 벌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벤츠 S클래스 아시죠? 요 세 줄이에요. 벤츠 S클래스는. 요 E클래스는 두 줄이에요. 두 줄. 이렇게. E클래스 두 대가 요거 한 대예요. E클래스 두 대 좀 넘어요. 이 차 살려면 두 대가 더 있어야 돼. 이 벤츠를 두 대 사야 이거
이거 사는 거예요. 강남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E클래스예요. E클래스. 요건 S클래스. 요건 회장님 차라고 그러죠. S560. 정말 회장님들이 타는 차예요. 저는 제가 근데 안타깝게 제가 회장이 안 돼갖고 아직 앞에서만 타고 다녀요. 제 우리 집사람이 회장님이야. 맨날 뒤에 타고 다니거든요. 우리 아들하고 다 맨날 뒤에 타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아직 회장이 안 됐고 우리 마누라가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저한테. 그래서 하여튼 회장님 차가 이렇게 타고 다녀요. 아 정말 꿈의 차예요. 한번 타고 다니면 타면 내리기 싫을 정도로 너무 진짜 차 좋더라고요. 이런 데 살았어요. 제가 2014년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우리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제가 사업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겨울철에 이때 이 집에 살았으면 추워서 못 있을 거야. 지금 한파 왔으면 비닐을 치고 살아야 돼요. 이거 비닐 안 치면요 추워서 못 있어. 비닐을 쳐도 근데 비닐을 쳐놓으면 또 뭐냐 곰팡이 문을 못 열어니까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아주 그냥 겨울날에 곰팡이 쓸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참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자던 방이야. 이거 베란다도 없어갖고 방 안에다가 이거 이렇게 옷도 널어놓고 이렇게 살았어요. 제 옛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살아요. 다들 부러워해요. 이게 홍파 40평대 아파트고요. 정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여기 앉아서 우리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코를 보더니 보코래요 그러더라고. 보코가 돼서 돈 벌었다고. 아유 제가 25년 결혼할 때도 25년 전에도 보코였는데 그때는 안 보고 이제 보코래 이제. 하여튼 보코가 됐는지 보코였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은 진짜 먹고 살만 하고요. 제가 이제 꿈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저기예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아니라 오피스텔인데 레지던스라고 해갖고 진짜 부자들만 사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앉아있는 데가 거기 거실이에요. 제가 가상으로 올려놨어요. 여기 롯데 시그니엘 100평짜리 내가 들어가려고 지금 꿈을 꾸고 있어요. 못 들어갈 것 같죠?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와서 강남에서 사는데 지금 이제 돈도 있고 또 알 만큼 알고 성공 방법도 알고 다 아는데 못 살 것 같아요? 좀 반드시 들어갑니다 제가. 2027년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 꿈은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멋지게 노후에는 이렇게 멋지게 짓고서 이렇게 대가족들 다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게 꿈이에요. 한옥으로 좀 이렇게 약간 그 대신 아주 멀리 가지는 않을 거예요. 용인쯤. 이렇게 또 병원도 가까이 있어야 되니까 용인쯤 해갖고 이렇게 딱 부지 한 1,000평 사가지고 멋들어지게 해갖고 짓고 살 거예요. 제 꿈이에요. 자, 골프도 치고 다니고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인생 역전했어요. 애터미 때문에. 정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200만 원 벌려고 시작했던 게 지금 이렇게 삶이 바뀌었어요. 이거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녀요. 비행기도 항상. 해외 다닐 때 저는 애터미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외만 지금 한 수백 번 나갔다 왔던 것 같아요. 한 150번 이상 나갔다 왔던 것 같은데 정말 비행기 탈 때마다 이렇게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아까 그 보내주는 거 있죠. 크루즈 여행 유럽 여행 10박 11일 동안 다 보내줬어요. 이렇게 정말 진짜 평범한 사람들 트럭 운전 기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이분 트럭 운전 기사예요. 이 사람 트럭 운전 기사고 제 직업이 제일 좋더라고 보니까 다른 여기 뭐 노인네잖아요. 노인네 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대리 운전 기사인데 뭐 다 그런 사람들인데 제 직업이 제일 좋더라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우리 아들 아까 누워 있던 아들 여기 이제 번듯하죠. 지금 이제 고2 올해 고3이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하여튼 얼굴 보세요. 우리 집사람 얼굴 진짜 막 환하게 바뀌었죠. 옛날에 맨날 짜증스러운 얼굴이었고 그랬는데 환하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여행도 같이 우리 성공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은 훨씬 늘었죠. 오늘 세미나는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훨씬 늘었어요. 훨씬 많이 늘었고요. 이게 다 억대 연봉 2억 2억대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다 부자들이에요. 제 파트너들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요. 하여튼 제가 이제 전달한 사람은 이 친구고 이렇게 해서 다 성공을 했어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다 지금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부자들에도 힘들게 살아. 경호원들 데리고 살아야 돼. 그래서 애터미가 앞으로 이거를 완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될 거다라고 선언 하셨어요. 전 세계가 이 애터미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가난한 자들을 전부 다 중산층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득 분배 효과도 굉장하고요. 직업 창출, 소득 창출도 맞고 그리고 또 이거 특허를 받았어요. 퍼스널 플랫폼 폐쇄형 전재산거래 특허를 받았어요. 아무나 따라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아자모를 통해서 이렇게 비회원까지
비회원도 살 수 있고 일반 회원도 살 수 있고 여러분이 다 이렇게 개인 쇼핑몰을 만드는 거예요 다. 여기 이제 애터미 퍼스트 플랫폼이고 아자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수십만 가지 제품이 들어올 거예요. 주유소에서 넣어도 PV 생기고 주유 기름을 넣어도 PV 생기고 다 생기는 거예요. 상조에 가입해도 PV 생기고 보험 들어도 PV 생기고 다 생기는 거야. 이거를 이걸 다 만들어 특허를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만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앞으로 아마존이나 이런 거 회사하고 우리나라 쿠팡, 아마존 다 이런 회사들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뭐 선정할 거다 다 비즈니스 다 선정할 거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좀 교장 따라 오시면 돼요. 모르면 좀 알아보시고요. 사업 설명 여기까지 마치시고 오늘 사회자에 의해서 한 두 분 정도만 스피치 하는 걸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도구 애터미 꽉 잡으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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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노력하시는 인기 강사님. 애터미의 완전한 성공자이신 한상현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열정 넘치는 사업자분들의 스피치 딱 아쉽게 딱 두 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20대에서 60대 파트너분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20대 영리더 이지윤 세일즈 마스터님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상큼발랄 팅커벨 세일즈마스터 이지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애터미 사업을 이제 진행한 지가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체험 교정관리사 실장으로 8년 동안 근무를 해왔었고요. 애터미를 이제 저희 초등학교 동창 친구이자 제가 가장 이제 존경하는 우리 스폰서이신 장인영 사장님을 통해서 애터미를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연히 한상현 총장님의 성공 강의를 듣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총장님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 애터미를 꼭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좀 더 알아보다 보니 나 혼자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잘 조용필이라든지 뭐 장범준 가수들처럼 정말 잘 만든 곡 하나 있으면은 내가 노래 부르러 안 다녀도 연금성 소득, 자산 소득 생겨나잖아요. 이 애터미가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미 이 애터미 너무 많은 좋은 제품들이 잘 만들어진 쇼핑몰이니까 난 이거를 열심히 주변의 소비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또 함께 이걸 알리는 나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이걸로 끝까지 성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짜 진지하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번 목표는 4월 달에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목표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되고 싶은 리더는 이제 한상현 총장님 보면서 바쁘시고 일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늘 줌 미팅을 통해서 파트너 사장님들과 소통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존경받을 수 있는 리더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리고 항상 동반 성장을 꿈꿀 수 있는 정말 그런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스폰서님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이지은 사장님 4월에 꼭 팀장 가시라고 네, 응원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안산에서 글로벌로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되고 계신 분이십니다. 황규목 사장님 스피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황규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접한 지는요 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하고 있는 일은 안산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핸드폰 판매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애터미를 접한 거는 한 4년 전에 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거의 어떤 소중함과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지났다가 안산에 와서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애터미가 정말로 글로벌한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왼쪽에는 네팔 그리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오른쪽은 필리핀, 방글라데시, 캐나다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인들이 거의 한 70% 정도 지금 그래서 영어로 사업 설명회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애터미의 진가를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희 쪽의 어떤 그 스폰서님들의 시스템이 너무도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요. 총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그 김두진 노선인 세일즈 마스터까지 너무나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저도 다른 쪽의 네트워크를 좀 경험을 했었는데 여기야말로 진짜 진정한 네트워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글로벌로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중에 꼭 저는 이제 아직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달성을 못했는데 세일즈 마스터, 오토 세일즈 마스터를 향해서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스폰서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꼭 그리고 또 외국인 친구들 꼭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안에 세일즈 마스터, 오터 세일즈 마스터까지 잘 달성하시고요. 애터미를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는 우리 황기복 사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세미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성공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공구호는 된다, 된다, 꼭 된다. 애터미 화이팅입니다. 성공구호 준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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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구호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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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화면.